달그닥 TV입니다. 저희 전기 붕붕이를 샀잖아요, 여러분. 붕붕이 타고 지금 다른 지역에 가는 게 처음이거든요.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포터가 저희가 만충을 했을 때 237km 정도 나오거든요. 237km를 갈 수 있다고 나오는데 저희가 오늘 가려는 위치가 196km예요. 거의 200km잖아요. 요 200km, 237km가 갈 수 있는데 200km도 우리가 진짜 가봤는데 진짜 한 번도 충전 없이 다 갈 수 있을지 완주할 수 있을지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켜보시면서 나도 한 200km 정도 되는 지역에 여행을 갈 계획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저희 영상 끝까지 한번 지켜봐주세요. 보자. 지금 가다가 이제 중간에 전기가 모자라잖아요. 네. 저희 견인되는 겁니다. 행사장에 오늘 늦어요. 아이고, 오늘 그냥 실험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아, 맞아요. 견인돼야 돼요. 맞아요. 긴급 충전 서비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발이 묶이면 저희 오늘 약속 장소에 늦게 됩니다. 네. 자, 어떻게 될지 일단 가시죠. 두근두근두근두근. 가시죠. 진실도 안녕. 진실도 같이 합니다, 오늘. 자, 저희 도착을 했습니다. 110km 더 갈 수 있다고 뜨고 있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진선아, 고생했어. 저희가 출발할 때 242km, 그죠? 그 다음에 161km를 달려왔으니까 81km가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110km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5% 정도 전비가 더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근데 날씨도 따뜻하고, 에어컨도 안 틀고, 히터도 안 틀고,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가능한 것 같은데, 아마 한 240km 정도 저희가 충전해서 나오니까 한 250km, 260km까지는 이렇게 따뜻할 때는 좀 무난하게 타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겨울철이라든가 한여름에는 얼마나 탈 수 있을지. 그리고 저희가 또 자기장님의 친정이 대구예요. 근데 거기는 221km거든요. 거기도 나중에 한번 도전을 하다가 차 퍼질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붕붕이 전기포터 타고 몇 킬로나 탈 수 있는지 실제 그 찍힌 전비만큼 탈 수 있는지 테스트한 영상이었는데 한 15%? 10% 이상 더 나온다. 오늘 실험 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설레일까? 내 마음 말해.